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입니다. 정부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NFP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1위로 예상되며 돌풍을 일으켰던 극우정당 국민연합은 3위에 그쳤습니다.